네, 컴퓨터 상에서 가끔씩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어떤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리자 계정으로 어떤 거를 실행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파일을 중요한 파일,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정을 할수 없는 그 파일에 접근해서 그걸 수정하고 싶을 때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하는 권한이 필요한데요. 내가 나의 그 일반적인 관리자 이제 권한이 있는 나의 계정으로 들어와도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어서 이 idea.properties라는 이 파일을 이 컨피규레이션을 뭐 설정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수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장하겠다고 하면은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idea.properties라는 이 파일이 함부로 이제 수정되면 안 돼서 관리자 계정으로 권한으로 실행해야지만 수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고민하실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안 함으로 이렇게 끄고요.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일을 열고 커맨드 창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 디렉토리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모두 다 작성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탭을 누르면 CD 점점은 그 폴더 뒤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제 CD로 한 다음에 이래서 DIR 하면은 지금 제가 속한 디렉토리 안에서 어떤 그 폴더들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파일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파일이 이거고요. 이거의 확장자를 확인을 해보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idea.properties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치면은 지금 제가 관리자 아까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이상 여 커맨드 창에서 실행할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모든 파일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변경된 상황을 저장하시겠습니다. 되겠습니까? Yes. 하면은 이렇게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반영이 된걸볼 수가 있죠.